아니 근데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진 이렇게 네 명의 판사가 다른 연기를 보였기 때문에 동료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그 즐거움 상당했을 것 같아요. 김혜수 씨 어떠셨나요? 사실 이게 대본 받고 이 판사 캐릭터들을 보면서 아, 이 과연 이 캐릭터들을 누가 맡게 될까 할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궁금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네 명의 판사들의 경우는 감독님이 생각하는 영순위의 배우들이 각 배역을 맡게 됐다고 해요. 캐스팅이 완성됐다는 소식 들으면서 진짜 막 심장이 막 바우스 밖으로 바우스. 나올 것 같이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서로 다른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만나게 될이네 명의 판사들의 대립이나 조합, 그리고 또 이제 함께할 우리 이네 배우들의 앙상블이나 시너지에 대해서 매번 그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현장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촬영장에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사실은 무거웠어요. 아, 사실은 무겁지만 매번 새로운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판사들을 대하는 기대감과 또 그때그때 만나게 될 소년범과 사건 주변 인물들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감과 그 책임감, 사명감, 무거움이 뒤섞였던 예, 그런 발걸음이었네요. 반면에 이성민 씨는 김혜수 씨의 치열함에 감탄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많았죠. 예. 현장에 하나만 꺼내주세요. 하나만요? 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녀의 식사량 아주 극소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역할에 네, 맞춰서. 그거는 놀라울 정도로 감탄스러웠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임하는 그녀의 태도, 마치 신인 배우를 부르는 듯한 그의 태도. 그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촬영 중에 그게 생긴 에피소드였는데, 제가 그 서류를 집어 던지는데 그 과정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서류 더미 사이를 헤치고 들어오는 거였었어요. 대개 그런 시인들을 저는 몇번 해봤는데, 대개 NG가 나면은 멈추거나 자기가 본인이 배우가 커트를 시키는데, 혜수 씨는 그게 A4지를 딱 던졌는데 그 A4지가 정면으로 얼굴에 딱 붙었어요. 붙은 상태로 그 정도면 NG인데 커트를 안 시키고 감독님이 컷을 할 때까지 제 책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다 웃음이 터졌지만 저희 현장에서 유례 없이 큰 웃음이 합동으로 나왔던 순간이었어요. 네, 반면에 또 배우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아, 저런 모습은 나는 못하는 그 모습이구나 해서, 아, 저런 태도의 배우의 모습은 내가 본받아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어제 다른 현장에서도 제가 끊어가지고 어제 또 반성을 하면서 저는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법정 오늘 세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성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네. 문득 다시 그 혜수 씨그 예. 장면을 생각하니까 어제 한 제가 실수가 좀 떠오르네요.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도 끊지 않고 그냥 감독님이 예. 컷 하기 전까지는 연기를 그 끊지 씬을 않더라고요. 이어가는 그 열정과 그 초심을 느끼신 거네요. 예. 거의 뭐 신인 배우 모습이었었어요. 지금 감독님께서도 그씬 기억나시죠? 아, 그씬 당연히 기억나고요. 정말 저희 현장에서 웃을 수 없는 현장인데, 저희는 그렇죠. 내용상 정말 크게 스태프들과 함께 크게 진짜 웃었던 기억이 나고, 정말 혜수 선배님은 온몸을 던져서 그 캐릭터가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정말 본인을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그 캐릭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이렇게 진짜 프로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저도 예, 느꼈습니다. 그게 감독님, 그게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그 A4지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던졌는데 그 사이를 눈도 깜빡 안 하고 들어오는데,
그 장면을 꼭 한번 따로 챙겨보시는 게. 아, 궁금한데 예. 정말. 이런 질문은 좀 그렇지만 김혜수 씨 혹시 연습을 좀 하셨나요? A4G 맞는 연습이라든지. 아니요. 굉장히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심은석 안면 돌파. 면상 돌파 장면이라고.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리즈를 보시면 아, 저 장면이었구나. 이 장면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라고 하실 만한 장면이에요. 네.